안녕하세요. 캐릭터 원화 강사 소용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캐릭터 디자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응용에서 어떻게 주제를 넣어가며 디자인을 할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소재를 분석합니다. 주제를 분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제를 왜 선택했고, 난이 주제가 왜 마음에 들었는가, 어떤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주제처럼 보이게 되는지 이것저것 분석해 봅니다. 같은 정보라도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르니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열심히 분석해 봅시다. 그 다음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저는 검은 파도와 금색을 주된 주제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 스케치가 파도 모양 어깨갑주라던가, 파도 모양 머리카락, 파도 모양 소라, 고둥, 파도 무늬 소매 등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이미지화가 어렵다면 마인드맵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그림은 완성된 그림인데요. 이제 완성된 그림은 파도 무늬 소매 천을 그리고 싶었기에 사람을 주제에 포함하게 되었고, 파도를 부리는 술사면 어떨까 싶어 등불에 따라 파도가 움직이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도 모양을 부각시킨 것들은 모자와 소매 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예시는 고래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고래의 배 줄무늬, 물 뿜는 구멍, 따개비, 꼬리, 파도, 물 등등 고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가 연상되죠. 그리고 그 연상된 것들을 토대로 배에 줄무늬 모양 옷이 있으면 좋겠다던가, 니트 같은 고래 지느러미 모양 머리 스타일도 구상해보고, 치마가 파도처럼 부서지는 느낌도 좋겠다 생각하고, 의상을 흑, 백, 그리고 고래 특유의 둥그러운 무늬들로 옷을 구상해보고, 거대함으로 고래 포인트도 살리고, 위압감, 신비함도 넣고 싶다. 머리 끝에 바다 무늬가 생겨도 좋겠다 등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넣을 걸 넣어보고, 이건 안 어울리네, 너무 과해서 주제를 해치네 하면 빼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넣어도 보고 하면서 다듬어 나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이 디자인인데, 고래라는 한 가지 주제로 진행했기에 변형하고 추가할 게 많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을 목표로 했고요. 고래가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돕는 착한 동물이라길래 거대한 신 같은 존재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거대하고 온화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과거에 집중해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넣어도 괜찮지만, 너무 여러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미지가 산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초보자분이시라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주제를 효과적이게 집중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복잡하고 화려하다고 무조건 잘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캐릭터 디자인이 막힌다면 이렇게 차근차근 아이디어를 짜면서 진행해 봅시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안녕.